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핫한 주제 200톤의 금과은 에메랄드가 발견된 콜롬비아 갈레온 산호세의 보물 발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전설적인 스페인 갤리온 산호세의 충돌 침몰 현장에서 전례 없는 수중 보물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포, 도자기, 기구 및 금 제품은 거의 300년 동안이나 카리브해의 해저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산호세 갈레오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보물을 운반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는 1708년 카리브해 연안의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항구 근처에서 침몰했는데 산호세는 파나마 포르토벨로에서 14척의 상선과 3척의 스페인 군함으로 구성된 플로틸라의 주력함으로 항해를 계속했고 6월 8일 바루 섬 근처에서 영국 함대와 충돌하여 산호세의 파우더 매거진이 폭발하고 침몰하여 600명의 승무원 중 11명만 살아남는 치명적인 전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투크는 월요일에 원격 제어 차량이 거의 950m의 깊이에 도달하여 나파선 현장에서 새로운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인간의 간섭이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조류와 연체동물로 덮인 배의 일부와 선체 프레임의 잔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과학적인 해저 탐사 장비를 이용해 금괴와 동전은 물론 1655년 세비야에서 만든 대포를 비롯해 중국인들의 저녁 식사 세트를 포함하여 산호세의 귀중한 보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요리기구와 도자기 및 유리병도 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에 따르면 해군과 정부의 고고학자들의 현재 판에 새겨진 비문을 연구하여 기원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기술 장비와 콜롬비아 해군의 탐사 덕분에 전례 없는 수준의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산호세 갤리온의 귀중한 보물과 유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발굴 장치는 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네 번에 걸친 탐사 중에 침몰한 두 척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갈레온과 스쿠너는 약 200년 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콜롬비아 전쟁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해군 사령관 가브리엘 페레조 제독은 우리는 이제 고고학 연구를 위한 다른 옵션을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 영상을 더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추가 작업이 막바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콜롬비아는 스페인과 볼리비아의 원주민이 보물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스페인은 자국 배에 실린 보물이었으므로 소유권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원주민인 카라카라는 스페인 사람들이 강제로 기금속을 가져갔기 때문에 보물의 소유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호세 갈레오는 1708년 카르타헤나 근처의 영국 함대에 의해 침몰되었을 때 스페인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신세계에서 스페인의 필립 왕의 궁중으로 돌아왔고 적어도 200톤의 금과 은 그리고 에메랄드가 가득 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우주홀 해양연구소에 의해 잔해가 발견되었을 때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 후안 미누엘 산토스는 보물 일부를 매각하여 지금은 배를 인양하는 작업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배의 모든 잔해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무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국은 산호세 갈레온과 콜롬비아 해안에서 발견된 다른 난파선이 있는 지역에 난파선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주제 200톤의 금과 은, 에메랄드가 발견된 콜롬비아 갈레온 산호세의 보물 잘 시청하셨나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관리, 그리고 금괴 발굴 소식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